집으로 돌아가는 어머니들 따라 나섭니다. 풍도의 나물은 야생화 피면 하룻밤 머물다 가는 이들에게 내놓는 귀한 찬거리이자 어머니들의 생계수단. 뭐 하는 거예요? 이거 파는 거예요. 이거 파는 거예요. 만 원씩. 이렇게 만 원씩. 한 봉다리 만 원씩. 어떻게 되면 좋아요? 아이, 좀 그 돈을 만져보잖아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조금씩 해서 먹으니까 좋지. 새끼들을 성가시게 안 하니까. 그 어머님 봄이 오는 게 좋으시겠네. 네, 좋아요. 봄이 제일 좋아요. 봄, 가을이. 왕풍이나 달래나 사생이나 아무거나 사세요. 달래나 보지. 달래나 보지. 야생화 군락지로 가는 길목에 있는 민박집은 어머니들의 나물 장터이기도 합니다. 외지에서 찾아온 이들이 가장 궁금해한다는 맛. 사생이 나물은 전을 부쳐놔도 맛있고. 하나 뒤집어요. 초고추장에 참깨만 넣고 무쳐도 그만이라는데요. 사생이 나물 무치는 데다 마늘을 넣으면 이게 향이 주고 마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무쳐서 금방 먹어야 해요. 그래야 사생이 특유의 맛과 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답니다. 한상 가득 차려낸 풍도의 나물 밥상. 상에 봄이 가득 내려앉아있네. 네, 봄이 다 왔어. 봄이 그치? 아주 가득히 다 잡어. 이거 다들 다 많이 잡을 거가. 자, 이놈 잡어. 이거 이대로? 와, 맛있다. 그 풍도 피자야. 맛있다. 그래도 맛있네. 어저께 맛있어. 와, 우와, 이게 부드럽잖아. 피자가 어떻게 얘한테 비교가 돼? 이거 훨씬 더 맛있지. 그렇지. 이 안에 특별히 뭐가 들어간 건 없어요. 사생이 나물만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향 때문인가? 되게 많이 들어간 이 속에 전 안에 많이 들어간 느낌인데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밥을 먹을래. 밥을 많이 떠가지고 이것저것을 다 놓고서 밥을 먹을 때 볶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많이 올려놔서 많이 잡숴. 들어가래. 이거 좀 더 여기다 얹어서 더 많이 잡수세요. 아, 예. 예. 그래야 시험도 많이 나는 거예요. 자, 예. 넣어볼까요? 네. 어. 아, 아유, 잘 잡혔네. 맛있죠? 목을 다 맡겨주세요. 오늘 어머니 맡기라고. 정겨운 어머니들 덕에 봄 맛 제대로 느꼈습니다. 내가 여기 왔으니까 네. 한 봉 사갖고 갈게. 두 봉 사갖고 갈게. 아도예요, 아도. 두 봉 사세요. 두 봉? 두 봉. 두 봉 사세요. 그러면 100년 살아요, 100년. 그럼 돈을 드려야지. 네, 돈 주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이거 먹을 때마다 네. 우리 어머님 꼭 기억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주민들께서 이 비경기라고 하셔가지고 사진 작가시니까 이거 꼭 좀 담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궁금하고 어떤 곳인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절경. 붉은 바위라 하여 북배라 불리는 이곳은 야생화처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는 찾을 수 없는 풍도의 숨은 보석입니다. 왜 좋은지를 와서 보니까 알겠어요. 왜 여기를 가라고 했는지를 와서 보니까 실제로 바위가 되게 빨개. 네, 북배가 맞네요. 진짜 멋져. 붉은 바위 위로 떨어지는 낙조. 풍도에 오길 참 잘했습니다.
속에 살아있는 생명들, 야생화를 비롯해서 물론 사람도 포함해서 풍도의 봄을 언제까지 뭐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10년이 지나든 그 이상의 긴 시간이 지나더라도 항상 풍도의 봄은 계속될 거라고 믿어요. 아름다운 봄 풍경이 있고 그보다 더 따사로운 삶이 있는 곳, 여기는 풍도입니다. 봄이면은 바로 나물이죠. 어떤 나물 또 있을지 궁금하네요. 여기를 요 코끝이 대박. 아우 괜찮은데. 진짜 봄의 향이네요. 그렇지 그렇죠.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이거 깡풍 나물 이거 튀김. 네 튀김. 아, 나 고기를 아들 생겼는가.